쫀다 쫀다. 아 내 목.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자 여기 어디냐? 바로 파출을 기르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해서 기르는 부린이신다고 하셔가지고 불러 왔습니다. 자 부루TV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앵무새 이쁜데요? 안녕하세요 벤이에요. 안녕. 와. 와 진짜 많다. 와 여기 지금 다 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뱀인데? 네 다 뱀이에요. 와 이게 번식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번식도 하고 수입도 하고. 독 있는 건 없죠? 네 없죠. 아 얘 지금 얘 블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와, 이 블랙킹 스네이크 성체죠? 네. 얘 탈피해야 되니까 닫아놓고. 저희 집 애들이 많이 커요. 이 보면은 진짜 많네. 이게 다 블랙킹 라인인가요? 네, 여기는 다. 와, 진짜 이쁘다. 머리에 약간 구두약 바른 것 같은데. 반짝반짝하죠? 네, 아, 어떤 매력에 기우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얘네는 화이트 사이드. 인기 많은 애들 요새. 오지마. 난 뱀이랑 친하지 않아. 어쨌든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 네, 또 이쁜 애가 있어요. 얘요? 네. 얘 뭐예요? 귀여워. 뭐야? 얘는 퓨에블란 할로윈 밀크. 이 친구 그 베이비 때 제가 몇 번 분양한 적 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인기 많아요. 진짜 이거 파충이 기르려고 아파트 사신 거예요? 네. 진짜로? 제가 키우다가 보니까 이게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람이랑 공간을 분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생물들을 위해서 샀다는 게. 근데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네, 저 유튜브예요 여러분. 여건가요? 네. 이거는 볼파이톤이에요. 우와 뭐야? 얘는 슈퍼모카라고. 얘 착해요? 네, 안 물어요. 뭐야 머리 돌리지 마. 볼은 진짜 순해가지고 오히려 얘네가 겁을 먹어요. 너무 순하니까. 와 이게 성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긴 또 뭐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많아요. 여기는 그냥. 제가 진짜 오래 키운 애들이에요. 막 네. 5, 6년 정도씩 키운 애들. 아 진짜요? 네. 가족 같은 친구들? 네. 이 알비노. 얘가 제가 처음 키운 볼이거든요. 아 치진씨 근데 파충류 그 자체 같아요. 솔직히 신나죠? 같은 종인데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얘를 보여드릴까요? 네. 오! 뭐야? 얘가... 야, 얘는 몸은 백색인데 왜 머리? 야, 여기 점 있어. 여기 매직으로 칠한 거 아니죠? 제가 점 찍었어요. 와. 얘는 블랙 파스텔 파이드라고. 블랙 파스텔? 네, 드릴까요? 우와. 오, 얘는 아까보다 좀 작다. 근데 얘도 똑같이 점이 있네. 얘 똑같은 애. 방금 아래에 있던 애가 크림이라고. 짝꿍이에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뱀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아예 없거나 다리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 되게 싫어해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조금 되게 귀여운데요? 얼굴이 강아지 같죠? 아 근데 유진 씨는 그 뱀 말고도 네. 되게 많은 도마뱀도 엄청 많이 기르시네요. 와 엄청... 얘는 뭐 묻은 거예요? 뭐예요 얘는? 이거 파라독스라고 태어날 때부터 저음이에요 얘네. 아 그냥 원래는 얘가 엄청 그냥 하얀 애 슈퍼 화이트 나이트라고. 완전 하얀 애인데. 와 신기하다. 와, 이런 식으로도 생기는구나. 어미 지금 불투명한 통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웃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와 지금 하나하나 한번 열어보자면 이 친구 지금 굉장히 이쁜 친구들만 몇 마리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블랙나이트라는 친구입니다. 그것도 패턴리스 블랙나이트. 눈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생겼는데 와 진짜 이쁘네요. 오 뭐야 또 귀여워. 놀더라고. 근데 계란이도 보여. 그래? 야 그냥 만지려고 그런가? 눈 봐봐. 야 여기 있어. 오 얘도 귀여워요. 쳐다보는 거 봐. 자 친구들이 지금 배고파서 다 나온 건지 야간이라 활동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지금 밖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다 번식한 개체들이래요. 와
대박.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 친구는 뭐예요? 얘는 키우시는 거죠? 네, 제가 얘 한 달 됐을 때 데려와가지고 거의 제가 엄마예요. 아까 이름 뭐였지? 베니요. 베니야. 베니야, 너 꽁지 되게 귀엽다. 만져도 돼? 아이고. 오, 야 진짜 이쁘다 베니야. 손이 아니라 팔. 아니면 너도 겨드랑이 할 줄 아니? 겨드랑이. 아이고. 겨드랑이. 귀여워. 자, 여기는 이제 개별로 옮기기 전에 합사를 잠시 해두는 좀 먹이 부침을 하는 곳인데, 와, 지금 애기들 짱 많아요. 아, 얘네가 다 스노우블라? 네. 그거죠. 벨록시랑 블랙나이트랑 한 애들이요. 와,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맥스노우 같긴 한데. 저는 네, 알아보기가 힘든데 얘네가 커지면서 네. 블랙나이트처럼 몸이 까매지고 그러더라고요. 와, 얘가 모프가 뭔가요? 얘는 WI 레드 스트라이프 트램퍼. 아, WI 레드 스트라이프 트램퍼. WI 트램퍼 레드 스트라이프요. 근데 이거 다 분양도 하시는 거죠? 네. 와, 오늘 나도 입양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많이 키우고 많이 분양했던 선글로우도 있네. 야야야, 밥인 줄 알고 무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약간 그 포켓몬스터 파이리 같기도 해요. 물려고 하지 마. 배고프지 너.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데 또 다른 방에 또 다른 게 또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와, 아, 여기 크레스 게코구나. 네, 여기는 크레예요. 아, 네. 여기 리키도 있어요. 아, 리키 에너스도 있어요? 네. 와, 아, 얘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이게 릴리 화이트라고. 네. 제가 길르는 애랑 다른데? 아, 노란빛이 돌죠? 네, 그러니까요. 얘랑 다르죠? 제가 길르는 릴리 화이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얘랑 비슷해요. 와, 그 역시 꺼내서 봐야 진짜 발색이 이쁜 걸 알 수 있죠? 와, 사이즈도 엄청 크고 엄청 통통해요. 아, 그리고 얘도 되게 이쁜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막 등 깔끔하고 약간 풀핀으로. 네, 풀핀에다가 등이 깔끔하고 색감이 약간 진한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친구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거의 이쁘니. 와, 얘도 이쁘다. 아, 얘가 목표가 뭐예요? 얘는 레드 달마라고. 네네네. 이 점 있는 게 매력이네요. 아, 달마시안 그 강아지처럼. 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달마시안 윗단계는 바로 슈퍼 달마라고 또 이쁜 거 네, 같은데. 이게 슈퍼 달마라고 하려면 그리고 이렇게 점 사이즈가 잉크스팟이라고 네. 네. 큰 애들이 있거든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와, 진짜 보면서 와만 진짜 엄청 많이 한 거 같은데 도대체 몇 마리 있는 거예요, 도마뱀? 얘네가 도마뱀은 한 네. 2천 마리 정도 있고 뱀은 한 200마리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혼자 관리하시는 거 아니죠? 네, 가족들이 다 같이. 네. 아,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혹시 이거를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게 제가 스무 살 때 수능 끝나고 오빠랑 같이 그때 어딘지 기억도요. 제가 양재 AT 센터에서 이런 게 열렸어요. 한번 무슨 박람회가 있었는데 네. 그 옆에 작게 부스가 있었어요. 파충류가. 거기 가서 봤더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볼을 봤는데 뱀이 네. 그거 한 마리를 시작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하나하나 늘리다가 네. 이렇게 됐고 가족까지 같이 하게 되어서 네. 지금 아파트를 사서 키우시는 유튜버 파충류 닌겐 아 닌겐 아니고 파충류 인간 유진 씨? 네. 였나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잘 봤고요. 네. 다음에 유튜브에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어쨌든 팥죽류를 이렇게 많이 기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좋은 구경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